안녕하세요, 엑스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니 퀘스트를 해볼 건데요. 우선 이 미니 퀘스트를 위해서는 What's mine is yours라는 퀘스트가 선행 퀘스트로 되어야 하고요. 저는 이미 끝냈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다른 영상을 통해서 완료하신 뒤에 이 영상을 시청 바랍니다. 자, 링크 걸어 놓을 거니까 거기 가서 먼저 퀘스트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미싱이 10 필요하고요. 아이언바 4개 준비해 주세요. 10 스미싱 있으면은 아이언바 4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아이언 오어 8개. 8개가 필요합니다. 올드스쿨과 다르게 아이언 오어 2개가 있으면은 무조건 아이언바 하나가 생기게 돼요.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짧은 미니 퀘스트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팔라도르 로드스톤을 통해서 팔라도르로 가야 되는데요. 팔라도르 로드스톤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월도르프 로드스톤에서 북동쪽에 클랜 플래그가 있는데요. 클랜 플래그를 우클릭하시면 텔레포트 클랜 캠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보시면은 예스 눌러서 클랜 캠프로 이렇게 텔레포트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저 따라오세요. 자, 여기서 팔라도르 로드스톤을 클릭해서 액티베이트 시켜주시고요. 자, 그때 What's mine is yours 했던 곳으로 갑니다. 자, 그럼 드워프랑 이야기를 하는데요. 1번 옵션 선택합니다. 셋 퀘스트 누릅니다. 자, 이거 체크해 볼수 있는데요. Artisan's Workshop에 가셔서 Iron Pull Helmet Plus 1을 만들라고 하는데요. Plus 1은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는데, Iron Pull Helmet을 먼저 만든 다음에 아이언풀 헬멧을 먼저 만든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죠. 저 따라오세요. 자, 참고로 그냥 그랜드 익스체인지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해서 제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인정이 안 돼요. 자, 여기 아크셀이랑 잠시 이야기를 해볼까요? 1번 옵션 선택합니다. 자, 우선은 여기 Artisan's Workshop에서 포지를 클릭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연바를 준비해 왔지만 준비해 올 필요가 없었네요. 그냥 아연바 저장해 둔거 쓰시면 되는데 은행에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은행이 있어요. 은행에서 꺼내 오셔도 됩니다. 자, 은행에 이렇게 있다 치면은 다 꺼내셔서 포지 안에 넣어 두세요. 그리고
Deposit 버튼 누르시고, 자, Iron Planet 이거죠. 맨첫 번째 거. 일단은 만들어줍니다. 저는 스미싱 레벨이 높아서 좀 빨리 되는데, 한 1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플러스 1로 업그레이드 하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1 버튼이 있죠?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아이언 풀 헬멧을 선택하시고 다시 만들어줍니다. 이 미니 퀘스트 간단해요. 이러면은 끝나거든요. 거의 끝났어요, 벌써. 자, 그러면 Arcel이라는 드워프한테 다시 말을 걸어줍니다. 1번 눌러줍니다. 축하합니다. 미니 퀘스트 1번 끝났습니다. Doric's Task 1번 끝났습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